키보드 해볼까?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 마우스나 키보드에 손 올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어서 가볼게요. 자, 레디 액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효자는 안표를 삽니다의 배우로 출연하게 된 김정하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배역은 김남수라는 배역인데, 효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안표 구매를 시작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이 어려움이 쌓여가요. 그래서 나중에 안표를 팔기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한 가정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세요. 안표가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을 생각하긴 했었어. 평소에도 감독님이 잘 해주시나 봐요. 아, 정말 잘 해주시죠. 아, 정말 친절하시고 잘 해주시는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신동현, 아까 거기서 다시 잡아봐봐. 네. 60이요? 일단 없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동길 역할 맡은 양성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근데 어? 확실한 것만 왔으면 좋겠다. 야, 걔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돈 빌리고 다니는데 애들마다 이유가 다 달라. 나한테 신카 빵꾸 났다 그랬어. 에이, 동생 아픈 거 말하기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야, 걔 왜 돈이야? 아이, 김남수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지? 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지쳤나요? 아니, 혹시 혹하고 계신다면 환갑 축하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인생은 60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뜻깊은 취재 작업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표는 사지도 팔아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김정하였습니다.